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 전용기 엔진이 왜 날개 밑이 아닌 항공기 뒤편에 달려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기 엔진이 날개 밑이 아닌 꼬리 부분 뒤편에 달려있으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이 날개에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날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이 날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면 장착 엔진은 날개 장착 엔진보다 무게 중심에 좀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항공기를 제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엔진이 지면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랜딩 기어를 더 짧고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행기 동체가 지면에 가깝기 때문에 수화물과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승객 탑승을 위한 간단한 계단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승객들이 타는 객실에서 멀리 떨어진 후면에 장착되어 엔진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어 승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지면에서 더 멀리 장착되기 때문에 엔진이 활주로 위에 잔해를 삼킬 가능성이 줄어들어 좀 더 안전한 운항이 가능합니다. 장점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용기는 엔진 위치로 인해 티테일 디자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테일은 깊은 실속, 딥스톨 현상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깊은 실속에서는 날개의 후류가 티테일 부분을 덮어버림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조종사가 실속에서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기술을 아래로 밀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날개 장착형 엔진 구성은 날개 굽힘 모멘트를 줄여주는 반면 후면 장착형 엔진에서는 이를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날개가 더 강해야 하며 이로 인해 무게가 증가하고 디자인이 복잡해집니다. 연료 탱크 위에 있는 후면 장착 엔진에서 연료를 위로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연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날개 탱크 펌프가 고장날 경우 항공기 엔진이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 펌프 외에 예비 펌프도 필요하게 됩니다. 전용기의 대부분은 객실 뒤에 화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엔진을 장착하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며 엔진으로 인해 화물을 싣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용기 엔진이 왜 항공기 뒤편에 달려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둘 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확실하게 더 좋다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앞으로 항공기들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매우 기대가 되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